식전에 이것 한 잔을 마시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식초의 여러 가지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리고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또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과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들 아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사과식초를 식전에 먹으면 인슐린 작용을 좋게 만들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간한 학술지 뉴트리션 리뷰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기 전에 사과식초를 마시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즉, 인슐린이 잘 작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혈당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고탄수화물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식초를 마시게 한 결과, 식사 전에 마신 경우에는 인슐린 민감도를 34% 향상시켰고요. 식사 후에 마신 경우에는 19%가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취침 전에 사과식초 두 스푼을 마신 경우에 아침 공복 혈당을 4%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과식초가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아세트산 덕분인데요. 아세트산은 전분과 같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분이 아닌 단순당, 즉 설탕이나 과당을 먹었을 때는 이러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섬유질이 많은 식사나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를 할 때도 그 효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사과식초의 또 다른 효능은 다이어트, 즉 체중 감량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인데요. 2009년 일본의 연구팀이 175명의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2주 동안 실험을 해서 나온 결론은 사과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을 1.2 내지 1.7kg 감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나타내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아세트산의 작용 덕분인데요. 아세트산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AMPK 효소는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또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및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이 사과식초를 얼마나 먹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사과식초가 가지는 효능 세 번째는요, 바로 암 예방인데요. 중국 종양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도암 진단을 받은 30에서 75세 사이의 환자 211명을 대상으로 식사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과식초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식도암 발생률이 의미 있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항암 적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사과식초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앞서 일본의 체중 감량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한 스푼 내지 두 스푼을 섭취하게 하였는데요. 한 스푼의 양은 약 15ml입니다. 그리고 한 스푼 섭취한 그룹보다 두 스푼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감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과식초를 하루에 한 스푼 내지 두 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또 먹을 때는 식초 자체를 먹는 것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는 샐러드나 다른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만일 희석한 사과식초를 먹어도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가 생긴다면 식전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식초를 먹고 나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물로 잘 헹구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당뇨, 체중 감량,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암 예방까지 도움이 되는 사과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사과식초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